치매 환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치료 비용도 국내에서만 연간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값비싼 신약 또 최첨단 전자치료 장치가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치매학회가 약이나 장치를 쓰지 않는 또 다른 처방을 내놨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미국의 쥐실험 장면입니다. 수조에 쥐를 풀어놓고 쉴 수 있는 스티로폼 조각까지 찾아가는 시간을 측정해서 쥐의 인지기능을 알아보는 겁니다. 늙은 쥐일수록 뇌기능이 떨어져 목적지를 찾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젊은 쥐의 피를 수혈받은 늙은 쥐는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젊은 쥐의 혈액에 풍부한 GDF11이란 물질이 뇌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젊은 사람의 혈액에도 많습니다. FDA, 미국 식약처는 젊은 사람의 피로 치매 환자를 한번 치료해봐라 하고 임상시험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의 혈액까지 치매 치료에 사용해야 하느냐는 도덕적인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대한치매학회는 좀 다른 처방을 내놨습니다. 김모 씨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치매 환자였습니다. 남편들이 저렇게 와서 절대 딴 방에만 있으면 더 기억을 못해요. 같이 있던 거를. 그런데 넉 달 전부터 의료진의 권유로 일상생활 목록을 정해놓고 서툴지만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수건을 옷장에 정리하고 아내가 챙겨주었던 약도 꼬박꼬박 스스로 꺼내 먹습니다. 대한치매학회 연구 결과 넉 달 동안 그릇 정리나 소지품 챙기기 같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했던 치매 환자는 치매 지수가 5% 이상 개선됐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았던 환자는 치매 지수가 더 나빠졌습니다. 약물 치료의 중요도가 한 60에서 70% 정도라고 하면 아버님이 매일매일 사는 생활 습관을 조절해 주는 게 한 30% 이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관절과 근육을 사용하면서 그만큼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